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검거됐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두 명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법무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두 명은 지난 10일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 출국 통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귀국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향후 일정 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